네가 무당을 10년을 했든 1년을 했든 네는 네 자식도 어떻게 명을 이어줘야 될지 생각 안 하는 제자가 뭔 남의 가정을 살피고 네 신을 찾아본들 네 신에서 얼마나 감흥할까? 무당이 왜 와? 응? 한 해 두 해 된 것도 아니고 많이 답답하고 어떻게 뭐를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여러 선생님들도 손도 잡아서 해보기도 했었는데 그냥 서러운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오다가 작년에 이제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딱 알고 여태까지 내가 모셨던 조상은 조상신에 대한 그런 이게 뭐지? 나는 그런 무당이 아닌가? 생일도 지금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진짜 생일도 아니고 남들 다 아는 생년월일도 모르는 게 무당이 될 수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부모를 찾겠다고 사방군데 막 알아도 봤는데 연락 오는데 한 군데도 없고 아마 32세쯤부터 신바람이 많이 불었을 거고 그 전에도 뭐 그런 기운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양녀로 왔든 양부모를 만나게 됐겠지. 자기가 명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 본 부모 밑에 잘 자랐겠지만 명이 없으니까 자기를 아버지 시빌리고 엄마 베빌리서 어떤 성씨에 이 날이 아니더라도 점주를 했으니까 태어났고 거기서 지금 키워주신 박씨 가정에서 인연이 맞았으니까 그 집안에서 컸겠지. 그들의 덕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잘 왔을까? 키워준 부모도 부모야. 그 공로를 어떻게 해. 내가 이제 보니까 소연 씨가 어떤 신을 주력을 잡았는지 처음부터 그게 없어.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부모 밑에 내가 신기를 갖고 있고 이 명이 없으니까 바람은 들 수 있고 환란은 겪을 수 있어. 그래도 자기 직성이라는 게 있지. 예감이 빠르고 직감이 빠르고 여러 가지 현상은 느껴. 그게 신인지 아닌지는 어렸으니까 몰랐을 거고 그럼 결혼을 했어. 우리 아기를 놓고 둘째를 놓고부터는 바람이 불었어. 그러면 네가 박씨든 최씨든 뭐 김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전에 내가 박씨로 살면서 넌 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든 이어져는 왔어.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 너 구타하면서 양심지 풀었어? 아 그것도 되게 사연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신엄마를 아예 그냥 무지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화를 쳐다봐도 내 전화 아닌가 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솔직히 한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혼났죠. 그래서 혼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 길로 들어왔을 때 아 이건 아니구나 싶은 생각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막 자문도 구하고 공부도 하려고 다시 또 가리도 몇 번 받았고 막 이랬었는데 내가 선생님 이게 있어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네 생각이다 없다 그런 사람 없다 그냥 그런 거 그냥 무시를 해버리니까 양씨를 풀어도 안 풀어도 좀 풀어주세요 해도 왜 괜한 짓 하려고 그러냐고 안 풀어도 된다 그러고 다 니네 신령에서 다 보내준다 그러고 그러면 니네 신령이 누구신데? 아 그래서 그것도 물어봐도요 그럼 네가 받아야지 네 신령을 내한테 물어 그럼 가리는 왜 잡아? 네가 구슬을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때마다 네 몸주로 네가 다 받았을 거 아니야 잘 받든 못 받든 누구라도 네 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야. 그때는 이제 박시부리 이제 할머니가 이제 처음에 이제 불사 할머니라고 들어오셨었고요. 언젠간부터 이게 성별이 그러니까 성씨가 구별이 없이 딱 들어오시면서 천하대신 할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들어오시고 여쭤보고 막 해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제 혼자 그냥 아 여기 가래니까 여기 기도터 한번 갖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냥 무방기로만 그냥 이렇게 네가 쉽게 말을 하면 네가 본성씨가 양부모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했던 거 아니야 아니요 그치? 네, 모르고 했지? 네. 근데 너는 친부모인 줄 알고 살았고 그 부모도 네를 그렇게 키웠고 그래서 그 조상에서 너 불쌍하다고 많이 돌봤으니까
그리고 니를 낳아준 뿌리에서도 찾겠지. 근데 여자는 출가를 하면 출가 외인이야. 네가 뭐 아까 그랬지. 박씨든 김씨든 상관없어. 원주력을 니글의 신을 받게끔 신을 모실 수밖에 없게끔 했던 거는 양씨라는 거야. 네 몸주가 없는데 양씨가 오진 않아.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는 박씨가 든 주력은 할머니가 오셨든 다 괜찮아. 근데 네가 양씨 집에 주력을 잡으면서 조상이 다 앞을 섰다는 얘기야. 이 조상들을 네 앞을 다 막고 있어. 그러면 그분들이 앞을 막고 있으니 네가 네 몸주라고 불사 할머니라 모셔도 박씨 가정의 3대 할머니 할머니 선에서 맞아요. 그래 할머니 선에서 어느 분을 지휘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3대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쵸. 자기도 조상인데 그쵸. 그러면 양씨 가정이 주인공인데 네가 신랑이랑 살든 안 살든 얘기들이 어리잖아. 그렇게 해서 양씨 집에서 네가 갖고 있던 50%에 양씨 집에서 명이 없으니 네가 많이 빌어라. 너도 불쌍하다. 네가 제자가 분명하고 그런 기운을 갖고 있으니 여기까지 명이어서 왔을 때 우리 양씨 집에 시집을 왔을 때는 자손을 놓고 살 때 대주가 애기 아빠가 니한테 어떤 표시를 줄 거 아니야. 바깥으로 돌든 돈으로 말썽을 하든 맞지? 그럼 부부간에 자꾸 말썽을 줘. 그러고 내가 그랬지. 큰애 놓고는 네가 괜찮았지만 둘째 놓고는 네가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그래 산후우울증처럼 애기 놓고 나면 그래서 몸이 애기 낳아서 그렇겠지라고 처음에 다 생각해. 그게 시작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신바람이다. 너한테 처음 부는. 그래서 이 양씨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너가 둘째 딸이 제자야. 그래서 이 아이의 명을 이어주고 이 가정을 지켜라. 라고 양씨 가정에서 네가 갖고 있던 기운에 계속 바람을 줘. 그러면 이 아이가 서너 살 지나고부터 네가 몸이 안 나으니까 신고 타면 다 나와. 신고 타고 나은 거 뭐 있어. 너도 그때는 신고 마음 다 될 거라 착각을 했고 그래서 신고를 했다. 뭐 잘했든 못했든. 그러면서 양씨 가정 뭐 조상을 푼다 뭐 어쩐다 하긴 했지만 네 말대로 여기에 시아버지 형제분 시아버지 청춘 가고 자살을 했든 타살같이 갔든 이분이 앞을 서서 그 원이 많아서 풀어달라고 왔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대감을 하고 무슨 힘이 있어서 장구를 할까? 그때부터 다 꼬인 거야. 네가 박씨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 멘붕이 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너는 이 신에 대한 갈증 뭘까? 박씨가 맞나 안 맞나를 떠나서 그 고민은 없었지만 내 신은 과연 어떤 분일까? 점을 보면 어떤 날은 잘 맞아. 어떤 날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변동이 엄청 커. 이런 바람을 계속 줬다 너한테. 근데 지금 박신지 아닌지가 뭐 그렇게 중요해. 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아무리 네가 단추를 끼워서 맞추려고 해도 이 위에가 안 보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감은 와. 지금 애기 아빠고는 안 살아도 애기들은 네 애지? 네 배로 낳았지? 그러면 이 양씨 가정에 이 아이들을 점주했던 삼신 할머니가 있을 거고 세존 불사가 있었겠지. 이 할머니가 주인공이야. 얘네들이 다 커서 성인이 돼서 시집가기 전까지는 이 아이들 명을 빌어주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게 나는 답답한 게 네가 무당을 10년을 했든 1년을 했든 박씨가 맞든 안 맞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네 자식도 어떻게 명을 이어줘야 될지 생각 안 하는 제자가 먼 남의 가정을 살피고 네 신을 찾아본들 네 신에서 얼마나 감흥할까. 이래갖고 무슨 무당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이게 다 신탓이고 귀신탓이야. 이런 가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니는 자꾸 덤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더 할 수가 없고 덤을 할 때마다 더 힘들고 더 사람이 미칠 것 같은 거야. 너는 다시 신명 가리 맞지? 조상 천도를 같이 해야 돼. 양시불이랑 같이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가 둘째가 제자야. 그러면 이 아이도 니처럼 똑같이 현상을 겪는다.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만큼은 니처럼 안 살게 니가 보호막은 해줘야지. 난 가정은 못 살려도 그런 기본도 없는데 무슨 부당을 해. 니가 니가 이 줄을 모르면 난 가정도 니 똑같이 밖에 더 해주나? 그래서 다시 가리 잡고 아이들은 잘 크게끔 무탈하게 하게끔 양시집 뿌리 찾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판단 내고 그 다음 니 몸주신 어떤 분이 불리자고 하는지 이 불림의 기운이 내가 둘째가 다 갖고 있다 있지 이 기운들을 너가 잘 받아서 닦아서 그럼 우리 아이들은
학생이면 학업으로, 직장으로 갈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맞게끔 네가 바람막이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 아니고는 네한테 신으로 신밥 먹기 힘들어.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노력을 뭐라도 해보고 아니면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 처음부터 어떤 직업을 가진들 사람이 처음부터 그 직장에 평생 직장 되는 거 있어? 이 또한 공부를 했다. 이 세계에서 네 인생 공부했다 생각해. 그래서 니는 앞으로 그런 부담이 안 되면 되잖아. 네. 무릎이 닳도록 빌어봐.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알았어. 나중에 인연이 다음 또 보자. 네, 선생님. 자, 오늘 사례자는 한 신을 받은 지 한 10년 가까이 된 이제 제자인데, 이제 답답하니까 왔겠죠? 본인의 신명도 모르겠고 뭐 인간의 사연도 있고 한데 처음부터 모든 가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여자들은 출가 외인이라 하잖아. 제자를 하든 뭐 엄마로 살든 뭐 어떤 직업을 가져도 출가를 했고 자식을 낳았으며 이혼을 하더라도 자식 때문에 뭐 지켜줘야 되는 명분이 분명히 있잖아. 근데 그 뿌리를 너무 모르고 살고 당대 조상을 다 신이라고 모시고 이제 허주가 더 많이 낀 거죠.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노력해서 다 하고 싶어도 이제 영감이라 하죠. 제자들이 떠올릴 수 있고 해나가는 방법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의 이제 자녀가 있는 집안의 이쪽 줄에서 꼬다리를 안 풀어주니까 본인이 그 다음을 풀고 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제자가 알아서 인연을 찾아서 조금 풀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